이른 시각부터 오랜 단골 손님들로 가게 안이 북적인답니다. 뭐죠? 우리 이사하고 지금 몇 번째인지 몰라 지금 내가 계속 아주 여기서 살아 지금.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 가까이 와요 여기. 와. 맛있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이 필요할까요? 한 번 빠져들면 2, 30년 단골은 기본. 중독성 있는 맛으로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오늘의 주인공 바로 평안냉면입니다. 담백한 맛이 매력 평안북도식 냉면이라네요. 부드러우면서 입에 척척 감기는 메밀병발 먼저 쭉쭉 먹어주고요. 시원한 육수는 입안 가득 머금고 느껴봐야 한답니다. 어때요? 저희는 뭐 저녁이면은 동치미 국물에 국수 말아 먹고 그랬어요. 오. 그 맛이죠. 와. 국물에 고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물 자체에 육향이 딱 변해서 부드럽고 육향이 느껴지면서 소화도 잘 되고 아주 뭐 기분 좋습니다. 시원한 육수에 푹 빠진 손님들. 담백해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됐죠. 84년 도서부터 했으니까. 오! 55년 전통을 잇고 있는 김문저 사장님입니다. 평안북도 정주가 고향인 시어머니께서 만들던 평안냉면을 그대로 배워 벌써 55년째 그 맛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지나온 세월만큼 깊어진 국물 맛이 일품이래요. 개운한 맛내는 채소 육수를 기본으로 소사태, 돼지 목살, 닭까지 세 가지 재료를 모두 넣고 푹 끓입니다. 구수한 맛과 감칠맛 모두 잡기 위해서랍니다. 이대로 펄펄 끓이고 나면 완성인가 했더니 어디론가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장님, 어디 가세요? 물김치 담아놓은 거거든요. 육수의 시원한 맛 살릴 특급 재료라나요? 바둑용. 요거 떠야 익은 거예요. 이렇게 하얗게 뜨지 않고 색깔이 검거나 그러면은 좀 산패되는 거고 이렇게 건져야 돼요. 10일 이상 잘 숙성된 동치미를 국물만 덜어 식혀둔 육수에 잘 섞어주고 하나 더 마지막 재료 배를 갈아 배즙만 걸러내 섞어준답니다. 당도도 마치고 또 배가 들어가면 시원해요. 55년째 이어져오는 비법 재료가 빠짐없이 들어가 깊은 맛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